이 신혼 때는 그 아내가 머리를 이렇게 질끈 묶고 있으면 되게 예뻐 보였거든요. 귀여워. 저는 그 여자가 있어. 이렇게 머리를 질끈 묶고 있으면 예쁘죠. 예쁘더라고요. 근데 요즘에는 쫙 땡겨가지고 딱 묶고 니까 무슨 진짜 스티븐 시건처럼. 아니 부인한테 스티븐 시건이라고. 옛날에는 이렇게 막 잔머리도 빼고 막 귀도 빼고 여기 쫙 땡겨가지고 얼굴 딸려 올라가가지고. 아니 그것도 있어요.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머리 말릴 때도 수건 갖고 나와서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아, 막 이렇게 말리잖아요. 샴푸 광고처럼. 와 지금은 아니야. 아 땀나요 공격. 아 땀나. 에어컨 좀 켜봐. 그 와중에 이거 하면 깨는 거야. 이거 이거까지 하면 완전 끝나는 거죠. 아 죄송한데 아저씨들하고 사세요? 아니 이해가 안 되세요. 누나 이거 아시죠? 뭔 말인지 알겠죠? 이거 뭔 말인지 알죠? 진짜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는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막 켜고 막 잠깐 소파에서 그냥 잠깐 피곤해가지고 이제 반바지하고 민소매 입고 머리 진짜 스티브 시가같이 이렇게 묶고 더우면 이제 이걸 엮어서 올려놓고 근데 잠깐 잠에 들어온대? 여기까지 올려요. 벗는 게 낫지. 여기다 걸쳐놓는 게 더 싫어. 올려놓고 여기는 이제 시원한 거. 옛날에 원두막에서 아저씨들이 덥다고 그러니까. 입으로 이거 티셔츠 여기까지 올려서 물지 않았어요? 이렇게? 아니 이렇게 올려놓고 먹던 수박 여기다 올려놓고 자잖아. 수도씨 시원하게 좀 내려주지 말았으면 좋겠어.